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오늘은 27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이제 5시 30분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아무튼
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또 2023년에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인터넷 온라인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계속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그 역사들을 또 2023년에 계속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누구이고 또 특별히 야고보서가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야고보서의 이제 지은이는 야고보입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는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하는 서신서가 쭉 이어져요. 그런 서신서 중에는 이제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교회에 쓰는 그런 서신서들이 있고, 또 옥중에서 쓴 옥중의 서신서가 있고, 또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쓰는 이 목회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제자가 쓴 것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서신서이긴데 어떤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목적 이유를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서신이라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어요. 열두 제자 중에.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함께 경험하고 목격하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육신의 형이잖아요. 참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 이방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정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요. 108절이 되는데 총 108절이에요. 근데 54절 이상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뭐 해라. 이렇게 구약에서 잠언의 말씀처럼 신약에서도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삶에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 통해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 이 소망을 강조하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서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 베드로는 소망을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주의 동생 야고보는 지금 행함, 믿음으로 행함. 그래서 결국 완성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지켜야 될 그런 많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마다 또 야고보서를 보게 될 터인데 예, 오늘 말씀 1장 전체를 읽었는데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는 이 로마 시대, 로마의 박해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10명, 그래서 기독교 10대 박해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고 예,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뭐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라든지 정치적인 참여라든지 뭐 이런 것에 절대 무시되고 멸시받고 참여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큰 핍박.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막 짐승들과 그 맹수들과 이렇게 싸우도록 만들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길거리에 이 가로등, 지금처럼 이제 가로등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이렇게 싸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불을 태워가지고 길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하의 그런 카타콤의 그런 지하 동굴 무덤들을 여러분 보면 뭐 수많은 그 해골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터키 지금 터키 지역에 가 보면은 뭐 갑파도기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그 굉장히 이렇게 또 땅이 모래 삼 이렇게 지역에서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막 그런 집단촌이라 그럴까요? 기독교인들 피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모일 수조차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수조차도 없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여러분 지금의 핍박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천국이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당시에 그런 핍박과 이런 환란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들 흩어져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렇게 막 짐승만도 못한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탄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뭘 서명합니까? 모든 주에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걸 합법화했어요. 서명했어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미국도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법 이름은 아주 근사합니다. 뭐 인간 존엄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 막 그런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1인 시위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요. 하면은 또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2023년에 우리가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씨름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들, 뭐 전 세계에 나타나는 어떤 전쟁, 이상 기후, 징후들, 곳곳에 일어나는 테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달과 별들의 징조들,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 이거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편지 하나 받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그들 그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이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이 편지가 여러분 배달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쓰는 편지들 그 편지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예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요한의 서신들을 통해서 이 편지들이 교회에 전달될 때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안부 묻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곧 생명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네? 편지 그때 막 쓰여지고 막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함께 모여가지고 누가 대표로 읽어주면 큰 말씀을 야고보가 쓴 편지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도 성경이 그냥 막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 성경도 이제는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참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 야고보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흩어져 있어 곳곳에 이 편지를 받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편지를 받고는 그다음에 눈물을 흘려 지금 북한에 막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예? 그 지하에서 그 성경 하나 얻으려고 성경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불 켜고 거기서 그 불빛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죠? 이 암송이라고는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흔적이 없어야 되니까. 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지금 북한에 있는 이야기예요. 저도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순교자의 이야기들 매달 제가 편지로 받아보면서, 그 어떤 보면은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불을 질러버리고 집을, 그 다음에 화상을 입고요. 그러고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생매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제 보는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또 고백하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나는 혈육의 동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내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시험을 참으라. 그리고 참된 경건으로 믿음으로 살라 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다음에 1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올해 2023년에는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아멘, 아 은혜롭다, 좋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받은 것을 꼭 암송하세요. 이번 주간에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꼭 끼워놓고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내게 주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받고 책갈피에 넣어놓고는 그냥 1년 무슨 말씀인지 뭘 받았지 막 어떻게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 말씀을 끄집어서 읽으시면서 암송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너희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곳곳 이 골방마다 흩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2023년에도 정말 우리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시험을 참으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참된 경건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경건,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땅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기도